자, 우리 미주 이상현 특파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상당히 덥죠? 어떻습니까, 애틀랜트? 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오늘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예, 거의 바람도 별로 없죠? 예, 또 굉장히 습기가 많은 날씨여서 네. 밖에 나가서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저희 한국도 지금 어제도 습도가 너무 올라왔고요. 네, 아주 더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동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일보 기자 하실 때 이동관, 그 당시 이동관이 동아일보 기자였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선배 기자시라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이동관 씨는 그 정치부 기자였고요, 그죠? 우리 네. 이상현 특파원께서는 이제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볼 일은 없었겠군요. 연배도 저보다 좀 뭐 10여 년 이상 많으시니까요. 네. 자, 그런데요, 뭐 그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기자협회에서도 여론조사에는 한국 기자들이 80%로 이동관 씨가 그 방통위원장 임명되는 걸 반대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미국에서의 언론 자유 환경과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미국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FCC라고 하죠. 근데 그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굽니까? 왜 이렇게 한국? 아, 예, 저도 그래서 처음 찾아봤는데요. 네. 제시카 로젠 워셀이라는 51살 된 여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지만 네. 쫓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주로 이제 방송통신 관련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겠죠?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임명이 되고요. 네. 이런 기술 정책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네. 한국처럼 이렇게 뭐 방송 통제를 목적으로 해서 뭐 정치인이 네. 들어서는 경우는 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통제라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방통. 뭐 이제 통신 주파수라든지 또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 네. 여러 가지 또 권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FM이나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가 탄생하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 조정을 하는 곳이지 네. 미국에서는 일단 뭐 언론 자유라는 것이 수정법에도 보장된 가장 큰 권력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통제한다라는 아마 상상은 아마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뭐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요. 네. 한국처럼 연방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은 네.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왜 한국에서는 국회가 반대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또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이상인 특파원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에서 수정헌법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언론 자유에 대해서 헌법의 1조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판단한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네. 민주주의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론이 죽으면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들어가죠. 네. 결국 시민들이 걸기하긴 하지만 네. 굉장히 긴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깨어있는 언론 하나가 불길을 일으켜서 네. 도화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역사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언론을 탄압한다면 그 암흑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자칫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네. 한국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강행할 것 같고요. 이 국민적 저항에 언론인들이 한국 언론인들이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반대한 입장이 아닐까요? 네. 참 언론 환경이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 교육 문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킬러 문항 관련 이슈가 지금 한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SAT라는 게 있죠? 네네, 자격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자격 시험 같은 거죠, 일종의 아니면 SAT 점수로 또 대학을 많이 가죠, 그렇게 해서요.
네, 뭐 SAT는 여러 차례 볼 수 있고요. 네. 뭐 10번 이상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오, 좋은 점수를 내면 되니까 뭐 이렇게 크게 무슨 시험 하나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대학 입학 시험이지 않습니까? 예, 수능 예. 시험이. 네. 이런 문항 하나하나까지 대통령,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죠. 그렇죠, 예. 네, SAT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칼리지 보드라는 민영기관이 관장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표준화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점수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내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험 잘못 쳤다고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다음에 잘 보면 되니까. 근데 한국에도 보니까 육모나 구모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차라리 시험으로 여러 번 차례 봐서, 그렇죠. 좋은 점수를 내게 하는 뭐 방법은 있지 않을까. 뭐 제가 한국 교육계들을 좀 많이 오래 떠나서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요. 입학시험 문제 몇 개를 고친다고 네. 이렇게 전부 왜곡되어 있는 대입 교육제도, 그다음에 대학간 편차, 그리고 취업, 결국 취업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사회적 지위와 취업 문제까지 다 이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런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뭐 그런 기사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요? 네, CNN에서 보도를 했죠. 아, CNN에서요? 네네, 방송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우리 지금 킬러 문항 이 문제 같고요. 대통령 한마디 하고. 네, 킬러 문항, 예. 예. 한국 학원이란 그 고유 명사를 그대로 써서요. 네. 뭐, 학원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방송에서도. 네네.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수능 하나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사교육 카르텔을 없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학원 그 감사드라고 지금 한국의 대형 입시 학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감사드라고 조사받고 뭐, 마약도 카르텔이고 뭐 여러 네. 카르텔이 많이 있네요 한국에. 네. 최근에 미국에서 그 미국 기사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미국 대학에서 소수 인종 입시 우대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네. 이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 1960년대에 제정된 제도였고, 이제 흑인 인권운동, 네. 이제 킹 목사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이런 흑인 인권운동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회 균등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법안이고요. 상대적인 기회 균등이요? 네. 예, 그렇죠. 절대적인 평등보다는 좀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렇죠. 주자는 취지에서 생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이것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는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담론이 변화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와 진보 대벽권 이제 6-3으로 보수가 이제 월등하죠. 미국 대법원이. 네. 그래서 인종적인 문제에서 좀 퇴행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는데. 네. 근데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미국 국민이 52%. 아, 그래요? 반대하는 국민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네.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일단 한인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사실은 소수인종 우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흑인 학생 우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흑인 학생 가운데 상위 40% 학생이 네. 아시아계 학생 상위 5% 학생보다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학을 갈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학생이 월등하게 유리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인 학부모들은 이걸 굉장히 반기고 있는 편인데. 네. 아. 하지만. 역으로요. 아.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흑인 학생들의 빈자리를 아시아계 학생들이 아니라. 네. 백인 학생들이 채울 것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결국 이제 백인 위주의 사회를 공고한다는 거죠. 그 흑인들 사회에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네. 흑인하고 아시안들의 이제 소수 인종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 유색 인종 간의 어떤 그 파일을 놓고서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결국은요. 예, 뭐 LA 폭동도 그래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뭐 기업 운영이라든가 또 취직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나요? 이러한 미국 사회 정책이 바뀐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미국에도 이제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업들도 직원을 뽑을 때 대학처럼 네.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판결로 더 이상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백인 지원자만 뽑으면 큰 문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백인만 뽑아 놓고도 능력대로 뽑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네. 원래 그리고 미국,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 사회가 원래 초창기부터 믹싱 블러드라고 그래서요. 그죠? 예. 네. 그 부분이 사실상 그 미국 사회 국가의 자기네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다양성이 이제 훼손될 것이다. 네. 미국 사회 가장 특징이고 자랑이었던 네. 네.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정말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는군요.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한국인들만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일인가요?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요. 네. 이제 FTA를 체결하는 국가에는 미국에서 네. 취업 비자를 별도로 줍니다. 아. 이제 정해진 취업 비자 쿼터가 있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인종, 모든 국가 출신들이 경쟁을 하지만 네. 우리와 같이 이제 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하고 예. 싱가포르 있는데요. 네. 별도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출신들은 그냥 너무 쉽게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 5천 개씩 줬고요. 네. 그리고 한국보다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네. 교류가 많지도 않은 호주에 대해서는 네. 1,500개의 비자를 줬습니다. 아, 그건 뭐 인종이 같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뭐 같은 영어권이고 아. Five Eyes라 그래 같은 앵글로색슨이라고 네. 이제 우대를 네. 좀 해준 거죠. 네, 네. 근데 만 명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어허. 근데 이제 한국은 FTA를 체결할 때부터 이것을 네. 추진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처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뭐 한국 정치인이나 외교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조지아주에도 지금 삼성전자 거기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요. 반도체를 네. 투자를 많이 해도 이곳에서 전문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지 않으면 공장이 네.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낼 건가요? 이게 주재원 비자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이 취업 비자를 뭐 그래서 취업 비자에서 다 전문직 전문 인력도 미국으로 보낼 거냐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와서 미국 기업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서 정당하게 돈을 받고 한국에 투자한 비용을 한국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한미 동맹 관계 뭐 굳건하게 한다 그러는데 속빈 강정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 동맹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그래요. 한국 정치인이나 정부나 네. 외교관이나 네.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돌격대하느라 바빠서 그렇습니다. 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이런 얘기 논란인데 어느 정도 진전된 다른 내용이 있나요? 위에서는 굉장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 네. 밑에서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 뭐 얼마 전에 블링컨 장관도 갔었고요. 네. 그 제넷 옐런 네. 재무장관도 간다고 하죠. 네. 재무장관. 예예. 예. 네네. 왜 뭐 가는 이유가 저 뻔하겠죠. 가서 예. 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난주에 워싱턴 D.C. 에 있는 초당파 싱크탱크인데요. 어 예. CSIS라는 곳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환상이다. 환상이다? 네. 특히, 반도체 . 산업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 또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한다는 의미죠. 디리스킹을 해도. 네. 한국과 같은 우방국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고 그럴수록 디리스킹을 해도 한국 같은 우방국에 더 의존하고 더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네네. 반도체가 미국에서 네 말씀하세요. 예.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앞에서 굉장히 이제 뭐 선전포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미국의 1차적 목적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늦추겠다는 거죠. 네. 근데 뭐 한국도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긴 해야 되지만, 예.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미국 일변도로 붙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식한 거군요. 무지하죠.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카드로 써야 되는 거죠.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네. 미국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협회장이 아니고요. 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이 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간단히 하고 정리할까요? 코트라 미국 애틀랜트 무역관이 3년 6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에 가까스로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한미 간에 외교적 갈등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외교적 갈등도 있었고 이게 미국이 외교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강대국들이 외교를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저희 제가 이제 단독으로 예전에 보도도 지연된다고 보도도 했었고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지도 제가 지금 오늘 이 유영아 교수님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코트라 이제 애틀랜타 무역관이 네. 애틀랜타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한국 기업에 네. 개설을 한다고 2018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 3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유를 아무도 발표를 하지 않고 예. 급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잖아요. 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예, 예, 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에 대한 부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전임 문재인 대통령 당시였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지 문제라 뭐 크기라든지 부지의 이제 가격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한국 정부에서 좀 그것을 지연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협상 이루어지기는 협상 이루어지기는 과정이었죠. 예. 그랬는데 미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모든 미국 기관, 미국 내 한국 기관에 대한 승인을 중단한 겁니다. 어떻게? 대표적인 네. 게, 네. 대표적인 게 애틀랜타 무역관이죠. 뭐 다, 뭐, 미국에 한국 기관이 많이 설치될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 애틀랜타 무역관을 그냥 홀딩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딜 하자는 거에 보복하는 거에 뭐예요, 그게? 니네가 안 해주면 우리가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한국에서는 이 애틀랜타 무역관이 시급한데 네. 열지도 못하고 발표도 네. 못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5월 말이었죠. 그때 네. 이제 한국 정부에서 네. 그 용산 옆에 용산 그 대통령 관저도 있고 예. 용산 그 공원 옆에 있는 네. 아세아 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부영 건설에 있는 아파트 한동 전체를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대상 숙소로 무상 기증한다는 협약을 하고 나서야 이걸 풀어준 겁니다. 완전히 웃기는 일이 발생했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캐서린 스티븐스라는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자분이죠. 유명하신 네. 분. 네, 그분한테 네. 여쭤봤어요. 네. 그분이 네.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하시고 예. 외교적인 문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외교의 이런 위 외교라는 것이 예. 이런 카드를 들고 네. 정말 이런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카드로 이렇게 협상에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외교가 그러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장현 특파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일 외에도 각종 어떤 각 부분에서 과연 한미 간의 한국 외교가 국정적인 상황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도 됩니다. 우리가 카드를 들고서도 쓰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요. 네. 이상인 특파원 오늘 그 특히 애틀랜타 무역관 얘기 너무 소중한 얘기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현지에서 잘 건강히 지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